그 죄송한데 물을 좀 마시고 싶어요. 아유, 드셔보세요. 목이 좀. 아유, 우리가 뭐 먹여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우리가 먹여드릴 수도 있어.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석구 씨 천천히 먹어요. 원래는 그릇에다가 작은 입을 한 장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예, 그 저 스타 오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마실 겁니다. 아니 그 뚜껑을 주십시오.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뚜껑을 달라는 건데. 네. 사이다도 있어요? 아, 사이다는 좀 이따 마시겠어요. 네네네. 아니 그 오늘 주제가 이제 나의 연구일지인데 오늘 이제 연구일지. 손석구 씨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게 참 멋있는 걸 다 이거 하고 있네 이거. 이 봐봐. 미대생이에요 원래? 아, 네 맞습니다. 아, 미대 미대생이었습니다. 미대 오빠잖아요. 미대 오빠. 아니 근데 이거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 멋있는 오빠들, 에? 형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미대. 약간 이 손석구 씨 같은 스타일이 뭐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말이 없어. 여자친구는 계속 왜 이 남자가 왜 이럴까 하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기분이 안 좋나? 딱 집에 갈 때 너야.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손석구. 아니 이게, 네. 이게 보니까 손석구 씨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간 뒤에 시카고 예술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네. 아,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었구나. 네. 이게 근데 그 손석구 씨가 얘기한 그 시카고 예술대학교가 세계 7대 미대 중 하나. 아, 그래요? 아, 이거 몰랐습니다. 아, 동문이 월트 디즈니네요? 아, 그거 몰랐습니다. 야, 마치 월트 디즈니 제작사에서 하는 드라마가 이번에. 진짜. 오, 그러네. 오, 야. 아, 동문이신데. 이메일을 한번 보내봐야죠. 월트 살아계십니다. 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뭐, 저는 동문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 잘 들을 수 있죠. 네. 뭘 전공하셨습니까? 다큐멘터리를 전공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전공을 했는데 그 이제 올해 저는 이제 졸업은 안 했습니다. 졸업은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군대 갔다 오면서 제가 흐지부지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 참 이게 놀랍네. 바로 그리고 이라크로 파병을 갔어요? 맞습니다. 예. 아르빌 자이툰 부대. 네. 거기. 아 진짜요? 네, 6개월 동안 파병 갔었죠. 이야. 와. 군생활 하다가 일병 때 가서 병장이 돼서 돌아왔었죠. 본인 이제 지원을. 네. 아. 지원해서. 와,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또 지원을? 그게 군대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바로 간 거예요. 거의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좀 안 됐었어요. 초반에는 뭐 한 7, 8년 이렇게 있다가 이게 오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적응이 좀 안 되셨어요? 그냥 주변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게 이상하게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딱 와서 이제 한국말 하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색하고 뭐 내가 틀리게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아,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의심도 많이 하는 상태에서 군대를 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하 관계가 없다가 원래 왓썹 인사했다가 선임한테 왓썹 하면은 저 군대 가가지고 진짜 영어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선임이 만나면 영어 한번 해봐라 뭐 해봐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좀 적응이 많이 초반에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엑스트라로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잘 섞이려고 그래도 군생활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원했었던 거죠.